정부가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해 추가 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2가 백신을 활용한다는 점과 차수 중심이 아닌 시기 중심으로 접종 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한 브리핑 내용 정리했습니다. 세부 접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의 목표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비롯한 건강 취약계층의 중증, 사망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같은 접종 목표에 따라 10월 중 실시되는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은 건강 취약계층부터 시작합니다. 10월 초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및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문 접종을 시작하고 면역 저하자와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9월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10월 11일부터 예약 접종과 당일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은 2가 백신으로 시행합니다. 이미 도입된 모더나 백신을 우선 활용하며 화이자 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하여 접종에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mRNA 백신 금기나 연기 대상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노바백스, 스카이코비드1과 같은 단백질 재조합 백신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모더나의 BA1 기반 2가 백신은 식약처 품목 허가 사항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최종 접종 차수에 관계없이 2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접종 간격은 마지막으로 접종하신 날 또는 확진되신 날을 기준으로 4개월 이후를 권고드립니다. 예약 방법, 접종 장소 및 방식은 그동안 시행한 코로나19 접종과 동일합니다. 먼저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해 실시됩니다. 또한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가족들의 대리 예약, 콜센터를 통한 전화 예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서비스를 통한 당일 예약,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활용한 접종이 시행됩니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서비스,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을 활용하는 만큼 이상 사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초기 접종자 중 1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